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쿨렐레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써 이 노래도 옛날 노래가 되었나요? 소유와 정기고 씨가 부른 썸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A-7 아무것도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A7 그리고 B-7은 A-7 아무것도 안 잡는 거 요거를 요렇게 잡았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E프렛 올려서 B-7 요렇게 되고요. 다음 코드 D-7입니다. D 다음에 M자가 크죠. D-7인데 이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아마 이 강좌가 나가기 전에 오늘은 우쿨렐레 악보집을 구입하신 분들 악보에는 D-7이 원래 이렇게 검지로 4, 3, 2 뭐 1번 줄까지 같이 누르고 약지로 1번 줄 4프렛 이렇게 잡는 건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4번 줄 2프렛만 이렇게 잡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볼펜 들고 색깔 칠해주세요. 뭐 어차피 교과서라는 게 다 조금씩 사용자가 만들어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D7 코드 그리고 D7 코드를 그대로 아래로 한 줄씩 내리면 E-7 코드 그리고 여기서 약지로 2번 줄 잡아주면 G코드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곡은 퍼커시브 리듬이에요. 퍼커시브 리듬인데 퍼커시브 리듬 기본형은 궁다 칫다 궁다 칫다 C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되고 퍼커시브 리듬 응용형은 궁다 칫단다 칫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그리고 제가 퍼커시브 리듬을 연습하는 다른 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쿨렐레는 뭐 통기타처럼 퍼커시브 소리가 뭔가 찰지게 나지 않아요. 줄 자체가 나일론 줄이다 보니까 촥촥 하는 느낌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퍼커시브 리듬으로 연주된 곡을 연주하실 때는 다운업 고고 하시면서 오른손 커팅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맛깔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업 고고로 퍼커시브 기본형 연주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응용형 연주하실 때는 다라라 딴 다라라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C코드 같이 잡고 응용형 리듬을 리듬 스트로크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곡 전체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첫 마디에는 뭐 X표 4개 나와 있죠. 4분음 표짜리 이 부분은 착 착 치는 부분인데 요 부분까지는 살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소리가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은데 엄지로 줄을 이렇게 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쳐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마디에는 어떤 멜로디가 나와 있죠. 요 부분은 그냥 생략하세요. 우쿨렐레로 연주하기 뭐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첫 마디 착착착착 친 다음에 D-7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거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코드 B-7 약지만 떼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여섯 번째 마디로 가면
A마이너7과 D7이 한마디에 두 개인데 이 부분은 싱코페이션 돼 있죠. 변하지 않 하면서 싱코페이션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퍼커시브 리듬 응용형으로 꼭 치셔야 돼요. 여기서 A마이너7에서 궁다칫, 네, A마이너7에서 궁다칫까지 치고 D7으로 딴다칫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궁다칫 딴다칫다. 딴할때 D7 잡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G 코드 궁다칫다 궁다칫다 치고 D 코드. 그다음 E-7 이렇게 치고 아랫줄 10번째 마디 A7 부분에서도 제 생각에는 응용형 리듬으로 자 이렇게 A7 잡고 궁다칫단다칫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래 시작 부분으로 와서 맨첫 마디에 타타타타 치고 D 메이저 7 가끔씩 이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E 마이너 7 여기까지. 자,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퍼커시브로 뜯어가면서 하면 촥촥 하는 느낌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리듬 스트로크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를 할 때도 여섯 번째 마디 A-7, D7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아랫줄 열 번째 마디 A7에서도 이렇게. 자, 이제부터는 리듬 스트로크로 해볼게요. 뭐 착착착착 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착착 감기는 맛이 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D 메이저 7, 텅빈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이 부분 연주도 방금 연습한 부분과 똑같은데, 약간 다른 부분은 아래쪽에 18번째 마디 내려와 보시면 A7 부분, 아까는 이렇게 응용형으로 연주를 했었죠. 이 부분에서는 응용형으로 하지 마시고 궁다칫다 그다음 요즘 따라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열 번째 마디 A7 지나서 D 메이저 7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텅빈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번더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네, 이런 식으로 내 거인 듯내거 아닌 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한 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오는 부분도 응용형 리듬이 아니에요. 바로 아래줄 22번째 보시면 자, 니거 같은 나할때 A-7, D7 요 부분이 중간에 붙임줄이나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니거 같은 나 요런 식으로 A-7으로 궁다칫다 D7으로 궁다칫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18번째 마디 A7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마이너 세븐.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말이 괜히 요즘 난. 자, 여기 응용형. 매일 아침 이렇게 11번째 마디. 매일 아침 너의 문자에 눈을 뜨고 여기로 넘어옵니다. 자, 뭐 이 곡은 퍼커시브로 연주를 하셔도 되고, 아까 연습하셨던 것처럼 퍼커시브로 연주를 하셔도 되고 리듬 스트로크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아,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하는 걸로 연주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연습은 둘 다 하셔야 돼요. 퍼커시브로도 요것도 연습하시고, 요렇게 리듬 스트로크로도 연습하시고. 자, 그러면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유와 정기고의 노래 썸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이 곡의 악보를 그리고 기타 강좌를 올렸던 때가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약간 옛날 노래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하지만 오늘 연습한 퍼커시브 리듬과 그리고 다운업, 오른손 커팅, 요거 잘 연습하시면서 재밌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